역사저널 그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.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입니다. 누구나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뭐 인형극 같은 거로도 많이 네. 보고.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. 바보 온달?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해보면 근데 실제 인물이에요? 후주 무제가 침공해 왔을 때 온달이 나서서 왕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. 이제 서서히 뭔가 기울어져 갈 때 딱 영웅으로 떠오르는 물이 온달이다.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. 네.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.